아! 오른손. 아! 신전반사. 북서울 꿈의 숲에 왔습니다.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석주님이 이제 호주로 워홀을 가신다 해서 주말에 모임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한 30분 전에 그쳤나요? 네, 한 10시쯤에 그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점프는 제한이 되겠지만 이 또한 적응해야 할 파쿠르의 길이죠.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죠? 나뭇가지를 한쪽을 떨어뜨리면은 잡으면은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점프하면서 갔다 오는 거고 플라이어로? 네, 못 잡으면은 못 잡은 사람이 갔다 오는 거. 좋습니다. 가시죠. 오! 아, 석주님 가시죠. 아, 좋다. 어구. 이게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아주 빠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자, 다음은 이제 오른손. 아. 예, 왼손 오른손대로 떨어지는 막대기를 잡아야 됩니다. 실패하면 뒤로 계단을 보행해서 저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불가리안 스쿼트. 왼다리 오른다리 다섯 번씩. 예. 지금 나의 코치님이 올킬했습니다. 깨지지 않는 전승기로. 예, 불가리안 스쿼트. 베이직 스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운동이죠. 왼손. 오른손. 오! 대단합니다. 오, 아주 좋아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잡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목소리 의식하고 왼손이라고 하면 진짜 왼손에만 집중하고 내려오는 걸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선 집중한다면 그리고 잡으시면 돼요. 아, 동체 시력뿐만 아니라 인지에 있어서 소리에 집중한다. 네, 맞아요. 오른손.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만 그 집중을 하면요. 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되게 네. 돼요. 아, 오, 아주 정석적인 운동 학습입니다. 제대로군요. 오른손. 아, 진짜? 예, 손 방향이 바뀌었죠. 맞아, 알려주니까는 다들 이제 하나씩 해보고 왼손? 힘드네. 아~ 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습니다. 와,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신전반사. 아, 이소. 신전반사. 신전반사. 아, 이소. 신전반사. 저희 다섯 명이서 연속 다섯 번 점프 챌린지 하고 있어요. 우물 정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다 삭제. 보기보다 나무가 젖어 있어서 엄청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프리시즌 점프죠. 자, 1번. 나이스. 나이스. 아하! 전체 삭제입니다. 전체 삭제. 저 빨리 기뻐하세요. 운동할 기회가 너무 나이스. 우와. 여기 있어요. 아하! 오! 익숙하더라고요, 소리가. 오! 어, 안 들리셨나?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아, 땀이. 엄마, 저 어렴이야. 나이스. 와, 아, 마지막 채우시죠. 대박. 끝.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열 번의 점프 시도 중에 성공 실패 여부 OX로 측정 중입니다. 예, 신중한 연습의 원리죠. 오호. 아. 오. 오. 나이스. 아. 괜찮으세요? 아. 뭐라 다 가득 채우고 싶었는데 라면 향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하. 아하. 아하. 오. 오. 오, 미끄러졌다. 미끄러지신 거 같아요. 아, 비 올 때만 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미끄러지니까 뛸 네. 때마다 두려운. 맞아요, 맞아요.
오. 어. 만약에 펜스다. 아, 펜스. 말만 해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아. 나이스. 아. 점점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벌써요? 난 85에서 90% 반해가지고. 확실히 다 있지. 대박. 나이스.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오. 30번 손님 나왔습니다. 30번 손님. 다들 잘하셨는데요? 네.